9월 17일 도박 중독 예방의 날을 맞아 캠페인이 실시됐습니다. 정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도박 중독 추방의 날,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 심리학과 학생들은 서울 망우역 광장에서 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학생들로 구성된 OCO 중독 예방 활동단의 정기적인 사회 참여 세 번째 활동입니다. 중독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중독이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유를 하려고 하면 엄청난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나기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해야지만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발족된 OCU 활동단은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선정한 사이버대학 최초의 청년 도박 문제 예방 활동단입니다. 전반적으로 중독에 대해서 예방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도박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배운 것을 지역 나눔의 지역 사회의 나눔으로 실천을 하고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사회를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예방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오카리나 연주팀도 재능 기부로 학생들의 활동을 지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대다수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현재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녀들한테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이 미치는지 거기다 설문을 했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간단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중독이 아닐까 아니면은 맞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거를 하고 이제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중독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일상의 잘못된 습관이 중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우선입니다.